네, 다음에는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. 네, 최춘식 의원입니다.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. 우리 이춘식 사회자님 누가 상경하든지 정말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같은 이름을 가진 분한테 표창도 드리게 돼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우리 조천영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포천시산업연맹이 참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유지되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저희 일 때문에 자주 와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. 각각의 산악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끌어나가는 이 절차체가 바로 포천의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아집니다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우리가 어디에 있는 약수가 참 더 건강에 좋은 거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정말 내 몸이 좋아지거든요.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? 정말 그 물에 그와 같은 약효와 효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줍니다. 그 약수를 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거리와 시간 또 내가 그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와 같은 모든 힐링 요소가 내 건강을 유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산악연맹이 추구하는 이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포천산악연맹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꾸준한 노력과 또 열정으로 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깊게 바라는 마음입니다. 특히 오늘 또 우리 김인만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하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영광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또 의원님들 같이 와서 계신데 함께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포천 지역사회를 좀 더 밝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. 2020년도 올해는 막장에 한 장 남은 달력을 상기하면서 내년도를 더 굳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포천 산악연맹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. 산악연맹의 건성을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